2차 밑에 저자가 쓰신 어떤 그 해석 같은 것, 그게 이 책을 꼭 읽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자꾸 갖게 하는 게요. 1인분의 일상, 혼자라는 삶의 단위, 그리고 1인분의 사랑, 혼자라서 아는 낭만, 1인분의 상상, 혼자일 때 시작되는 혁신, 그리고 1인분의 세상, 혼자서 만나는 세계. 어떤 그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좀 분류화하셨습니까? 예전에 뭐 그런 얘기 있었어요. 집안에 좋은 그림을 하나 이렇게 벽에 걸어두면은 그 다음에는 벽지가 마음에 안 들어서 벽지를 바꿔요. 벽지를 바꾸고 나면은 가구가 마음에 안 들어요. 그럼 또 가구를 바꿔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작은 의미의 나비 효과인데요. 혼자 밥을 먹는다는 것, 혼자 술을 마신다는 것, 혼자 여행한다는 것이 그 자체로는 굉장히 작은 동기 혹은 계기일 수 있겠으나 사실은 살아가면서 혼자 밥을 먹는다는 게 익숙해진다는 건 생각이 바뀌는 거고 그거는 당연히 어떤 사람들 만나는 관계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. 그 관계에는 사랑도 포함될 거고 나아가서는 사회와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맺을 것인가 뭐 영원한 주제잖아요. 인간과 사회가 혹은 집단과 개인이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에서 이 혼종 문화라는 것이 다방면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. 그래서 뭐 상상, 생각 혹은 관계 혹은 사회 여러 측면에서 혼족 문화를 다룬 거죠.